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드디어 GV80의 공개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년간 30여 편의 영상으로 GV80의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더욱 가슴이 설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출시 전에 마지막 영상인데 인터넷으로 많이 시청하실 것 같아서 생중계를 보는 방법하고요. 그리고 관련 채널들, 계약 관련으로 주의하셔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The first SUV by Genesis.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공개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공개 일정과 장소를 알려드리는데 시간은 1월 15일, 내일 수요일이죠. 오전 10시 30분에 공개가 됩니다. 공개 장소는 킨텍스이고요. 생중계를 통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신차 발표회를 이미 보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개인 채널을 이용하셔도 좋겠지만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현대차의 채널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난 셀토스의 경우 인도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여러 개의 멀티 카메라를 통해서 다양한 각도와 수준 높은 영상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개인 채널의 경우 카메라의 전환 부분, 그리고 중요한 부분의 크로즈업 등이 좀 부족하게 놓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현대차 채널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식 채널은 네이버 TV하고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 동시에 생중계가 됩니다. 각 채널의 현재 모습을 짧게 보실까요? 네이버 TV 채널의 모습입니다. 유튜브 채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채널의 현재 모습입니다. 각 채널을 이용하셔서 제네시스 월드와이드라는 한글명 또는 영문으로 검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생중계로 보실 분들 중에서 이러한 채널명을 뭐 갑자기 기억하기 힘들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현재 보시는 영상의 하단 부분에 여기에 링크들을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미리 이 부분만 기억하셨다가 내일 시청이 생각나실 때 영상 하단에 링크를 누르시고 바로 이동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실 부분은 계약을 위한 접수 방식이죠. 이번 GV80과 관련되어서 당초에는 인디오더라는 인디비주얼 오더라는 방식으로 사전 계약이 될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하지만 대리점에 내려온 공문을 보니까요. 인디오더라는 키워드는 사라지고 BTO 생산 방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BTO라는 부분은 빌트 투 오더, 주문을 먼저 받고 생산을 하는 방식을 말하죠. 따라서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인지하고 알고 계셨던 인디오더 방식과는 사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차량은 뭐 사전 계약을 통해서 차량의 트림을 선택하고 대기했다가 구입하는 방식이었죠. 이번 GV80은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진행하는 뭐 인디오더의 방식으로 알려졌죠. 이러한 방식들은 뭐 포르쉐나 아니면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같은 브랜드에서 많이 선호했던 방식인데요. BTO라는 이름은 맞춤형 주문 공급 방식으로 판매가 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점은 사실 제조사에 대해 유리한 방식이지 개인에게 유리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제조사 입장에서 재고 물량을 선주문으로 받기 때문에 재고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죠.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좋을 것이 없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하시고 옵션이나 사양 등의 변경사항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되겠죠. 이런 경우라면 1월 21일 화요일 16시까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빨리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우선 접수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접수에는 디젤 차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접수하신다고 해서 가솔린 모델 차량을 먼저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조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표를 보시게 되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죠. 판매 코드 일부가 먼저 배포가 된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선물량은 국판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계약이 가능하다는 문구이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세 사양과 가격표는 내일 오전에 오픈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세 사양과 가격표가 올라온다면 신속하게 보실 수 있게 채널 커뮤니티 쪽에 빠르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1월 달의 생산량은 얼마나 될까요? 제네시스 GV80 크롭에 따르면요. 5인승 기준으로 1000대, 7인승 기준으로 500대가 1월 중에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가정이라면 기존에도 생산이 되었던 차량이 있었겠죠. 그리고 1월 달에 새롭게 생산되는 차량을 최대한 고려해 보더라도 대략 수량은 한 2500대부터 한 3000대 안쪽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물량 중에서
대리점에 전시가 되는 물량이 상당수가 있을 거고요. 국내 기자와 시승의 용도의 또 차량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법인 용도의 물량들을 사실상 제외한다면 초기에 실제 고객이 인도받을 수 있는 차량은 뭐 많아야 한 1,500대부터 한 2,000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계약과 동시에 이번 달 또는 뭐 다음 달에 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서둘러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GV80은 올해 2만 대 정도 수량으로 생산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대 쪽 딜러의 말로는 현재 대기 수요자가 15,000명부터 한 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 수량이 실제 팔릴까요? 참고로 벤츠 E클래스도 연간 3만 대 정도를 국내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죠. 따라서 2만 대 정도의 수량이라면 예측하는 데 있어서 사실 크게 무리가 없는 수량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 수요만으로도 올해 판매가 사실상 종료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접수한 순서대로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접수를 빠르게 하는 것이 단 하루라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면 10분 또는 20분, 30분 정도의 차이로도 한 달 이상의 지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렇다면 GV80을 어디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GV80과 관련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네이버 카페 GV80 클럽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전시장 정보를 빠르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가까운 대리점을 통해서 GV80을 시승 또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영상은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영상의 하이라이트를 조금씩 요약해봤습니다. 내일 공개가 된다면 실물로 만난 GV80의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V80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직렬 6기통 디젤 엔진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자동차 브랜드의 최신 기술력을 알리는 중요한 부분이 최근에는 경량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경량화의 핵심은 알루미늄 소재가 대거로 적용되었습니다. 알루미늄 소재는 강철보다 60% 정도 가벼운 장점을 가지고 있죠. 펠리세이드 익스플로어 최근에 출시된 모아비, 더 마스터, 뭐 산타페나, 소렌토와 같은 대표 중대형 SUV에서 제공되지 않은 2열에도요 전동 시트가 GV80에서 제공될 것 같습니다. 고스트 도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스트 도어는 자주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기능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좀 많으실 텐데요. 고스트 도어 기능은 모터의 힘을 통해서요 자동차가 알아서 도어를 스르륵 소프트하게 닫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제네시스 G90 플래그십 차량에서 처음 제공되었던 후진 가이드 램프는요 후방 노면에 가이드 조명을 투사하면서요 후진 시 운전자에게 도움을 주게 되죠. 또한 외부에 있는 다른 차량에서도 식별하기 편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보행자에게도 시각적으로 후진 의도를 알려주기 때문에 사고까지 줄이게 되는 기술입니다. GV80에는 엔진 소음과 함께 도로 노이즈를요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제공됩니다. GV80에는 무려 8가지 기능이 제공됩니다. 뭐 문 닫힘 열림, 트렁크 열림, 홀드 클락션이 울리는 기능하고요. 원격주차, 원격주차 앞으로, 원격주차 뒤로 이런 7가지 기능을 제공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기능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그랜저 같은 차량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그러한 감성을 포함한 앰비언트가 제공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앰비언트는 뭐 계기판 하단이나요 대시보드 하단부 도어 트림 쪽에 적용이 되지만요 GV80은 적용 범위에 있어서 훨씬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2열 측면 전동 해피가리개입니다. 이런 해피가리개는 국내 SUV 차량 중에서요 뭐 수동으로 방식이라면 뭐 펠리세이드, 산타페, 소렌토와 같은 차량에서도 제공되는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동 해피가리개는 좀처럼 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서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